지구상에 현재 73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형태를 보면 정말로 천태만상입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 약하고 병든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양하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다양하게 살아가도 사람은 딱 두 가지만, 두 사람만 있는데 첫째, 그렇게 사람이 다양해도 딱 두 가지만 있어.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만 있습니다. 아무리 복잡하게 뒤섞여 살아도 사람은 딱 둘 중에 하나요. 천국 갈 사람이냐 지옥 갈 사람이냐. 자, 지금 본문에도 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시작.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가는 길이 딱 두 가지. 영벌, 이터널 퍼니시먼트, 아주 영원한 벌, 영생의 이터널 라이프,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뭐?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 가는가? 간단합니다. 천국 갈 사람은 이런 사람이 갑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 이런 사람.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단 말을 기억이지 마라. 지옥 갈 사람은 누군가? 고린도서 6장 9절 이하 대번에 나옵니다. 해당이 안 되시기를 바라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솔직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저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저렇게. 근데 예수 믿고 확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장 28절에 이 지옥 갈 사람입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소소소소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죄함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하느니라. 저러면 안 돼.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당신은 두 사람 중에 천국 갈 사람이요 지옥 갈 사람이요? 옳지. 시작. 아니 가만히 있지 말고 확인을 시켜줘. 확인을. 나는 꼭 여러분 천국 갈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딱 두 사람, 빛의 자녀와 어두움의 자녀만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에도 너희가 전에는 뭐였더니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뭐와? 착함과 그 다음에 의로움과 그 다음에 진실함에 있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이하에도 너희는 다 뭐에?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